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가 닷새째로 접어들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의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철강과 정유업계 육송출하는 사실상 올스톱이 되면서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우리 산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가량 이어지면서 이 정부가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로 지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심각으로 격상을 한 건데요. 사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되게 된다면 산업에 피해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네, 뭐 화물연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안전운임제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안전운임제 관련돼서는 6월 달에도 한번 파업을 할 때 뭐 양측에서 합의를 했었는데 그 합의 내용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뭐 이유로 지금 다시 파업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업이 이게 안전운임제에 대한 이슈가 몰이가 되면서 이 관련된 부분이 단순하게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정부, 그다음에 경영계까지 같이 지금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양쪽에서 지금 쉽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 생각보다 좀 장기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정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법 파업에 대해서 이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화물연대 같은 경우는 뭐 안전운임제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파업을 뭐 끝까지 가겠다라고 그런 이제 양쪽의 태세로 인해서 아마 조금 타결까지 뭐 오늘 이제 회의 양쪽에서 면담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조금 지금 상황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지금 안전운임제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되냐 안 되느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안전운임제가 정착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지금 어쨌든 주가 조정을 받는 만큼 수혜가 기대되기도 할 텐데 어떠한 종목들, 뭐 관련주 어떻게 좀 움직일 것으로 바라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데가 이제 물류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어차피 물류를 가장 못하니까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을 거고요. 그 외에 지금 철강이나 시멘트, 그다음에 정유, 그러니까 전 산업군으로 다 지금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파업이 좀 더 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산업에 대해서 다 파급 효과가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수출입 관련된 컨테이너의 운행도 지금 평소에 보다 뭐 지금 5분의 1 이하로 지금 감소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출 관련 뭐 그러니까 수입 원자재를 통해서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 기업들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대표적으로 건설 관련된 업종은 아마 이번 주 수요일 정서부터 아마 컨테이너 레미콘에 대한 그런 생산이 아마 중단이 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건설 현장까지 같이 연결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뭐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배송이 이제 중단이 되면서 특히 정유 관련된 탱크로리 관련돼서 한 70%가 지금 화물연대 소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만약 이렇게 된 뭐 좀 길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나중에 기름 자동차에 주유하는 문제도 좀 문제가 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안전운임제가 만약 확대가 되는 걸로 아마 정착이 그리고 이제 뭐 연장이나 뭐 아니면 일몰이 된다 폐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파업이 종료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그 중에서 가장 그 큰 수혜를 볼 게 아마 물류 관련 기업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물류 관련된 기업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이제 안전운임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운송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물류 관련된 기업들은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에 따라서 관련된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뭐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파업이 좀 장기화될 때 가장 피해는 보겠지만 그 이후에 가장 큰 빠른 이제 반등세가 있을 종목이 물류 관련 기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번 파업이 장기화되게 된다면 전 산업군으로 피해는 가시화될 수밖에 없지만 만약에 정착이 되게 된다면 이로 대한 반사이익은 깊게 눌렸던 물류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슈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로고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